네, 3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회계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1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3등급이고요. 우리 학생의 키워드는 상경계열, 동아리, 운동입니다. 희망대학은 경희대 경영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인하대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국민대 경영학부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에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 회계사를 희망하는 고2 남학생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회계사를 희망하게 된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직업을 뭘 택해야 될지 좀 방황하다가 멀리 봤을 때 전문적인 직업이고 또 구수입인 걸 본인이 선호하다 보니까는 회계사 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회계사를 맞춰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담을 네. 통해서 한번 보죠. 오늘 상담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정훈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학생이 이제 일반고, 내신이 이제 중위권 정도죠. 4.1등급 정도 되니까. 그 성적대를 가지고서 주요 대학, 인기학과 할수 있는 경영학부를 희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합격선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마 보통 이제 내신이 아주 상위권 학생들이야 뭐저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내신은 중위권을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제 주요 대학을 이제 가고자 할때 어느 정도 내신이라든지 비교과 스펙을 가져야 되느냐가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주로 주요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합격선을 가지고 이제 뭐죠? 학교의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종훈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을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0대 40으로 수시 쪽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상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수시 학생부 성적이 수능 모의 성적에 비해서 약간 좋은 편이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정했고요. 다만 이제 보통 이제 지원 대학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내신이나 수능 모의 성적이 아직은 이제 부족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주로 이제 주요 대학들 기준에서 경영학과를 지망하게 하면 적어도 내신은 이제 2등급 초반 정도에 달성을 해야 되고 수능 모의 성적도 정시로 간다고 하면 100분위 94점 정도 이상 목표해야 되고 이런 측면 이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학생 성적은 그보다 좀 부족하지만 실제 지금이 2학년이고 또 거의 1년 반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니까 이들 남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많이 보완해서 상승시키냐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순도 좀 살펴주실까요? 예. 먼저 유리한 전형의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아봤는데요. 네. 보통 내신이 이제 중위권 정도에 나오게 되면 비교과 활동에 대한 스펙들이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고 학생들이 그런 성적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내신도 충분하지 않고 비교과 활동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주요 대학을 뭐죠? 지원해서 합격하느냐가 문제일 수 있는데 학생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활동에 대한 진로라든지 동아리, 자리 활동 등이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른 경우보다 좀더 높게 보이는 것이 장점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먼저 뽑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논술 전형도 한 번은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전형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수시에서 학생부 성적이 사실상 월등하지 않으면 주요 대학들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또 이제 수능이라도 잘 나온다고 하면 수능을 통해서 또저 역전을 노려보겠지만 그것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남은 카드 중에서 수시 논술 전형도 한번더 고려해봄직한 전형이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에서 큰 뭐죠? 중심을 차지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논술 대비도 예전에는 뭐 고1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요즘 경우는 뭐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시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조건도 갖추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월등하지 않거나 수능 성적이 또 월등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서는 어쨌든 또 하나의 카드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통해서 2순위로 뽑아왔고요. 3순위는 정시 전형을 뽑았는데 현재는 이제 수능 모의 성적이 4등급대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서 수능 성적을 꾸준히 끌어올린다고 하면 이 조차가 사실 수시 논술 전형을 쓸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때도 어떤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서는 부족한 내신을 또 그런 수능 최저 조건 때문에 또 회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수능에 대한 준비도 꾸준하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고려해봤습니다. 네, 수능 모의 성적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텐데요. 선생님 그럼 성적을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보죠. 예,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달 이제 모의 성적인데요. 국어 영역이 이제 6등급 나왔고 수학 나영이 4등급. 영어가 이제 학생이 이제 절대평가로 시행되다 보니까 68점 원점수에 원점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4등급이 예상됩니다. 네, 한국사 6등급, 네, 윤리사상이 6등급, 국가정치 4등급에서 4개 영역 평균 교과 평균 수능 영역 기준에선 4.3등급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1월 성적과 비교했을 때 국어는 이제 5등급에서 6등급 하나 떨어졌죠. 수학은 4등급 유지했고요. 영어는 4등급 그대로 유지했고 그다음에 윤리사상은 4등급 6등급 국가정치는 4등급에서 유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4.3등급 정도에서 유지하는 정도의 성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나눠보죠. 선생님 교과 성적 먼저 보겠습니다. 학생부 성적을 보겠습니다. 1학년 2개, 2개 학기죠. 평균 등급인데요. 사회교과가 2.7등급을 가장 높았고요. 영어 4.5등급, 수학 5.0등급, 국어 5.0등급에서 1학년 성적만 봤을 때 평균 4.1등급을 받았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과정에서의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5등급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도 역시 5등급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종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봉사활동, 비는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2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뭐 보완할 시간도 많고 또 준비된 시간이 적긴 하지만 자율활동하고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나머지 수상과 봉사, 독서 쪽에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화면 통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활동인데요. 자율활동 경우에서 이제 학생 홍보단, 교내 스포츠 리그전 등에서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들이 학생부 기록에 생생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맑음으로 표시했고요. 동아리 활동도 이제 농구반이라든지 자율동아리, 솔리언 뜰상담 등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돋보였습니다. 진로 활동에서는요, 선배와의 대화, 진로 탐색의 날, 진로 동아리 활동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진로 체험 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좀 돋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수상 경력이나 봉사 활동에서는 수상 경력에서 이제 학력 우수상으로 윤리사상 정도 하나와 받았고요. 이제 성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인력 개근상도 받았습니다. 이제 봉사 활동에서 이제 학습 봉사 활동에서 멘토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경우의 활동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했다는 것 정도를 언급했고요. 또 저희가 독서 활동 통해서 저희가 세부 항목 기록이 없어서 제가 B라고 평가했는데 제가 잠시 이제 어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서활동 1학년 그 기록을 보니까요. 아무 내용도 안 적혀 있어갖고 이 부분이 실제 기록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은 독서가 실제 없어서 안 나타난 것인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독서는 하고
학교에서 기록을 요구해갖고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빠진 것 아, 그러면, 예, 그러면 아마 기록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실제 받아본 기록을 통해서는 독서활동에 아무 항목도 없어서 됐는데 아마 지금 이제 나중에도 실제 뭐죠? 독서활동한 내용들이 있으면 추후에도 보완이 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서활동도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요한 평가 항목으로 기록되는 만큼 충분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대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딘가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으로 1지망은 경희대, 2지망 인하대, 3지망 국민대를 이제 전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학생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종합적인 합격 가능성을 봤을 때는 3지망으로 지원했던 국민대 경영학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아마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국민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예, 학생이 현재 이제 2학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주요 대학들을 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진행 중인 상황으로 봐야 되죠. 실제 2학년에 대한 내신이라든지 비교과 활동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가장 마지막 학기로 남아있는 3학년 2학기 성적이 또 가장 중요한 또 내신에서의 포인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걸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현재 정도에서 그러니까 1년 반을 가장 또잘 준비한다는 상태로 또 학생이 뭐 내신이 뭐또 갑자기 뭐 급작스럽게 상승하면 좋겠지만 현재 정도의 학생의 현재 실력 정도로 보면 한 2등급대에서 3등급대 정도의 내신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참고하고 또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도 학생의 내신 성적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록이라든지 그 활동이 생생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고려해 봤을 때 합격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본다고 하면 국민대가 그래도 조금 더,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제가 뽑아서 제가 선정을 해 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계속해서 향상을 시킨다면, 희망 대학들 중에서 국민대가 가장 그래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 그럼 지금 우리 학생, 지금 현 상태에서 이 국민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예, 화면 통해서 제가 진단을 해보면요. 교과 준비도는 제가 별두 개를 뽑았는데, 이제 현재 아주 냉정한 기준으로 보면 별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비교과는 별두 개, 대학별고사 면접 준비 방법은 별두개 정도 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정도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국민대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선생님께서, 아니, 저 준비 상황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아직 2학년 학생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뭐 보완한다면 충분히 네.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국민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이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국민대 특징, 예, 좀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준이긴 하지만요. 모집 인원은 32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6학년도는 10.16대 1, 2015학년도는 7.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서류 평가를 통해서 100%, 서류 평가 100%로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는 면접 비중이 40까지 올라가서 서류 60에 면접 4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보면요. 서류 평가에서는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전공적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하고 있고요. 면접에서는 이제 지성,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고 있고요. 인성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적성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우리가 학과별 인재상을 하나하나 기록해 봤는데, 경영학부에서는 어떤 걸 뽑았냐면, 글로벌 능력과 창의력을 갖춘 경영인이다. 저게 이제 경영인으로서 가장 참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이런 영어라든지 이런 외국어 능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경영이라는 것은 창의성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취득 기준이 없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학교에서는 특별하게 해당 학과에 대한 내신 성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표본 합격자 예를 보면 1.6등급부터 시작해서 2.6등급까지의 성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에서도 주로 3등급대에서 합격자 나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2등급대에서 나오면서
활동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전 가능성 살펴보면요,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중위권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신 당연히 올려야 되고요. 비육과 수상 실적과 활동은 중간 정도인데 어쨌든 내신 성적을 2등급대로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 지망하고자 군대를 합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 고3 때 가서는 뭐 여섯 개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국민대 말고도 또 다양한 대학에 또 학생 종합전형 쓸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역시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나서 학생부에 기록된 사항들 하나하나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 충분히 참고해서 지금 가장 먼저 참고할 목표를 둘 것은 내신을 최대한 2등급대 끌어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대 알아봤고요. 이번에 그 우리 학생이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경희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살펴주실까요? 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경희대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대 2018학년도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모집 인원은 저희가 2017학년 기준에서 53명을 이제 들었고요. 2년간 경쟁률은 주로 14대 11대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를 통해서 2단계 서류 70과 면접 30인데 면접은 인성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를 보는 기준을 보면요, 학업 역량에서는 주로 학업 성취도, 주로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지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학업 태도, 학업 의지,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탐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에서는 적성과 소질, 전공에 대한 이해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진로 탐색, 지금 전공 관련 활동 경험 등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다음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성 면접에서는요, 인성에서는 주로 창학 이념, 즉 경희대가 강조하는 창학 이념에 대한 적합도라든지 인성을 평가하고 있고, 전공 적합성에서 주로 전공 기초 소양 능력이라든지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없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대학에서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혹시 지망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요, 경희대학교 학교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저 3개년, 2016학년도, 2015학년도, 2014학년도 3개년에 대한 결과를 전형별, 모집 단위별, 그리고 구체적인 뭐죠? 합격자 분포까지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학들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합격자 내신이라든지 이런 뭐죠 분포들을 봤는데 아마 경희대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한 대학은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가셔갖고 찾아보시면은 전형별로 학과별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2016학년도에서 이 수시가 2.17등급이 이 학과에 대한 합격자 평균이었습니다. 주로 합격자들은 주로 1.3등급에서 2.5등급 정도에 걸쳐져 있었고요. 최저등급은 4.8등급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이 뭐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주로 합격하는 합격선을 얘기해 준 건 뭐냐면 이들 합격 내신에서 가장 합격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빈도수가 높은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5학년도는 이제 합격자 평균이 1.88등급이었고 주로 1.3에서 2.3등급 정도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저 등급에서 4.6등급 정도 합격자도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일단 최저 등급에서 나온 학생들은 뭐 월등한 정도의 합격자 내신 뭐죠 비교 활동도 있을 것이고 좀 특기할 만한 어떤 활동이 있어서 한번 됐을 경우지만 네. 대체적으로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학생 도전 가능성을 보면 해당 학과 기준은 현재 소실 상향 지원선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 추천해 주신 전형 살펴볼게요. 선생님 어딘가요? 예, 아주대 경영학과 아주 AC 전형도 저희가 아마 하나 정도 또 추천해서 거론해 볼 만한 전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인데요. 2016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7.44대 1, 2015학년도는 10.07대 1이었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고요. 2단계는 다른 대학과 다르게 면접이 50% 비중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서류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전형은 서류 평가 중에서 교과 대 비교과 비중을 4대 6 정도로 비교과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두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AC 전형을 저희가 특징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주로 입학사정 간 전형에 가장 가까운 전형으로 볼 수 있고 실제 내신 합격선이 좀 3, 4등급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작년도의 합격자 예를 보면요. 2016학년도죠. 수시가 1.8등급에서 2.8등급 정도의 표본 합격자 예를 볼 수 있었고 2015학년도는 합격자 평균 표본 기준으로 2.4등급 정도 나왔으니까
3, 4등급대의 합격자도 간혹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천 사유로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내신으로서 그래도 좀 해볼 만한 대학으로는 비교과 실적이 좀 높게 반영되고 또 내신에 대해서 3, 4등급대도 어느 정도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 전형이어서 저희가 추천해 보았고요. 그리고 해당 학과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의 현재 도전 가능성을 보면 소신 또는 소신 상향 지원 정도로 보인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전형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 아무래도 2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간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선생님, 우리 학생 위한 학생부 로드맵도 제시해 주시죠. 예, 지금 앞에서 또 여러 번 이제 걸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해도 제가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가 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요. 사실 비교과 실적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변별력을 크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정도에선 중상 정도로 비교과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좀 대량적인 어떤 교과 내신이 또 중요해지고 예전보다는 좀 더 그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합격 가능성을 10%, 50%, 70% 계속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대한의 내신을 잘 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희대 경영학과 내신학생증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 사회 성적을 봤을 때 주로 2.5등급에서 2등급대 정도로 좀 많이 내신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교과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비교과를 보면요. 특히 경영학과를 지망하다 보니까 수상 실적으로는 사회나 인문 쪽에서도 학습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 실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동아리 활동은 진로 관련해서 기업 회계사 등과 연관된 동아리 활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봉사활동에서는 이제 사회단체 등에 대한 봉사활동도 뭐 되면 좋고요. 독서활동에서는 다양한 분야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경영학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분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적의 교육 효과를 발휘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식의 또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 사회,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해 학생부 로드맵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많이 도움 받았고요. 네. 요즘에는 또 이렇게 언제부턴가 미래의 직업이 없어지는 거랑 새로 우리가 모르는 직업 많이 생긴다고 하면서 솔직히 저도 약간 혼란스럽고 애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가 관심 이쪽 말고도 관심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스포츠 관련된 방송 쪽도 관심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또 어떻게 되는지. 예, 제가 이제 어머님 말씀 이제 질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2학년 때 이제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진로도 정해야 되고 무조건 뭐 직업도 정해야 되고 직업도 구체적인 직업을 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느낀 건데요. 사실 3학년 1학기까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서 그때까지 받은 교과 성적이라든지 비교 활동을 보고 나서 또 실제 학생이 아까나 앞에서도 회계사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스포츠라든지 또 뭐 방송에 관심도 가질 수가 실제 있단 말이에요. 네. 학생들은 뭐 사실은 1년에 또 여러 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관심도 바뀔 수가 있고 자기의 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또 변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3학년 1학기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활동이라든지 내실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자기소개 쓰는 그 장면에서 대학과하고 학과를 정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뭐 지금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학과도 사실 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최종적인 진로를 정해놓고 나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어머니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두 학생과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 됐길 바랄게요.
이제 봄날입니다. 이제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어서 봄날을 즐기진 못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 뭐 다니고 봄날을 네. 즐기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좀 참고 견뎌내면 이후에 조금 더 나은 그 정말 인생의 봄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견디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김선우 선생님, 오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방상현 선생님의 2017 최대 입시 준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